접전 끝에 한 점차 승리를 거뒀습니다. 7회 초 역전 적시타를 뽑아낸 이정욱은 이어진 7회 말 슈퍼캐치를 선보이며 상대의 추격을 뿌리쳤습니다. 위닝 시리즈를 확보하고 3연전 마지막 경기에 임합니다. 이재학과 류재국이 3말 맞대결을 펼칩니다. 우리 타선이 상대할 LG 선발 류재국은 이번 시즌 10경기에서 6승 3패, 평균 자책점 3.2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개막 이후 4월 한 달간 5경기 전승을 달렸지만 5월 들어서는 변함없는 호투 속에서도 타선의 지원을 받지 못하며 1승 3패에 머물렀습니다. 그 시작이 우리 다이노스와의 맞대결이었는데요. 당시 우리 타선을 상대로 짬물 피칭을 펼쳤지만 7회 스크럭스에게 투런 홈런을 허용하며 시즌 첫 패전을 기록했습니다. 우리 다이노스 선발 투수 이재학은 지난 1일 경기 이후 이틀간의 휴식을 취하고 다시 마운드에 오릅니다. 당시 45개의 공을 던졌는데요. 1회를 잘 넘겼지만 2회의 집중타와 실책이 겹치며 5실점, 3자책점으로 마운드를 내려왔습니다. LG를 상대로는 이번 시즌 첫 등판입니다. 지난 시즌에는 잠실에서 한 차례 등판해 승리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5이닝 동안 3개의 피홈런을 포함한 7피 안타, 3개의 볼넷을 허용하며 5실점했는데요. 현재 LG 타선이 좋지 않은 타격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지난 맞대결에서의 아쉬움을 만회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또한 이재학의 이전 등판을 감안했을 때 평소보다 이른 교체가 예상되는데요. 어제 경기에서 필승조가 휴식을 취한 만큼 이재학의 뒤를 이어 팀의 마운드를 튼튼하게 지켜주길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5시 우리 NC 다이노스와 LG 트윈스의 3연전 마지막 경기가 펼쳐집니다.